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대구경북의 혈액 보유량은 1.51분으로 혈액 수급 위기 관리 단계의 경계 수준입니다. 2일분 미만이면 경계, 1일분 미만이면 심각 수준으로 진입하는데 혈액원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심각 수준에 들어서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혈액원은 학교가 개학하는 3월에는 단체 헌혈이 늘어나 하루 평균 700여 명까지 증가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금은 헌혈자가 200명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